하나님 말씀 이사야 12장 1절로 6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날에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이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를 찬양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감격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는 동경, 일본 동경에서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세계를 살릴 일본 파수꾼이라는 주제로 살리는 파수꾼, 복음 파수꾼, 행복 파수꾼이라는 세 강의가 있었는데 한마디로 딱 말하면 이 파수꾼이 뭐냐? 치유하는 자입니다. 치유. 치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치유를 받는 신앙생활 되어야 하고 또 사역이 치유하는 사역이 되어야 된다. 치유, 치유, 영적 치유, 육신 치유, 생활 치유, 마음 치유, 정신 치유, 모든 습관 치유, 중독 치유, 뭐 치유, 치유, 치유 받는 시대. 그래서 일본 목사님들에게는 바울의 전도를 준비하라. 전문성, 현장성, 이 시스템을 100%씩 300% 현장 캠프를 그렇게 해야 된다. 현장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감격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에게 스스로 수시로 그렇게 해봐야 하는 질문이에요. 내 속에 정말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냐? 직분을 통한 사역에 감격이 있냐? 스스로 질문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 의식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는 거구나. 은혜 의식. 신앙생활의 생동감을 일으키는 질문이기 때문에 질문해봐라 라는 얘기예요. 이 감격 이 말은 문자적으로 아주 고맙게 여김, 마음에 깊이 느껴 크게 감동함, 이게 감격이지요. 쉽게 설명하면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이 감격이에요. 감사가 넘치,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 하면서 최고 신앙이 뭐냐? 감사가 넘치는 사람. 늘 감사가 입에 달려 있는 사람. 감사. 신앙생활 잘 못한 사람은 뭐요? 입에 늘 불평이 많아. 의심이 많아.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감사가 넘치는 감격.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감사의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감사의 삶. 여러분, 영벌의 이 저주 가운데 살던 나를 영생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영벌, 영벌. 이 세상 살면서 지옥같이 그렇게 피튀기면서 비참하게 중독되어 살아야 될 나를 영생의 축복으로 인도하신 거 여기서부터 감사 흘러나야 돼요. 감사합니까?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자, 이거는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베푸신 영적 특혜예요. 특혜. 우리가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나에게 베풀어주신 이 특혜라, 영적 특혜라니까요. 예배를 이 시간 나와서 이 깊어가는 밤에 예배를 하나 앞에 나와 할 수 있다. 이 특혜라니까요. 특혜. 아멘. 특혜. 에베소 1장 3절로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창세전에 그랬어. 예정하사
장세전에 예정하사 이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장세전에 있었어. 안 믿어지지요? 장세전에 예정하사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것이 뭐요? 이 노예 생활, 포로 생활이었는데 하나님 종이되게 하셨다. 과정이죠, 과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 이게 영적 특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가 넘치는 삶이 지극히 성경적이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지극히 성경적이다. 자, 이 영적 축복이 우리 신비에 각인 뿌리 체질화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감격이에요. 감격. 늘 감격해야 돼요. 감격. 여러분 세상 욕심 때문에 근심이 많잖아요. 세상 야망 때문에 걱정, 불안, 초조 많잖아요. 그 내려놓으면 감사가 회복됩니다. 세상 그 꽉 욕심이 더 가지고 욕심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응? 이 욕심이 많아 세상 욕심이. 그래서 감격이 없지요. 세상 것으로 걱정을 염려를 가득 차는 사람 그만큼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증거인데 그걸 모르고 계속 염려 걱정하고 있어.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문제 사건 때문에 잡혀가 감격 없지요. 이 밤에 내려놓으시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풀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가슴에 담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 은혜로 다 풀리게 되었다. 은혜로 풀리는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그걸 강조했어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막혔던 모든 것들이 이 실타래처럼 쫙 엉켜버린 이 것들이 쫙 그렇게 꼬였던 것 모든 것이 싹 다 하나님 은혜 임하면 풀리게 되었다. 다 풀리게 되었어요. 성경 말씀 보면요. 이걸요 반복적으로 다양한 믿음의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모든 것이 다 풀려버렸어. 억울했던 거, 뭐 손해봤던 거 다 풀리거든. 명예회복이 다 돼.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주변 모든 국가들에게 전가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았어요. 요셉. 자, 모세 어땠습니까? 모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냥 처갓집에 장인 양치는 그런 존재로 4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은을 탁 임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 430년 종살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끌고 나오는 출애굽 시기는 주역으로 서타가 되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은혜를 입었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반복적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계속 하나님 은혜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이 은혜 입은 자라. 이 강조를 계속하고 있어요. 출애굽하면서.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이 수많은 삶 속에 어려운 위기와 죽음의 고통과 끊임없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입어버리니까 승리하는 삶이 되었다. 또 성경에 쭉 나오잖아요. 룻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인간적으로 볼 때 기구한 운명이잖아요. 이런 기구한 운명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회복의 축복이 쫙 일어나. 다니엘 또 마찬가지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방의 수많은 대적자를 통해 대시대적으로 쓰임받는 증거를 보여줘. 자, 성경에 쓰임받는 인물들 한결같이 특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해결되는 삶을 살았어. 하나님 이 밤에 나에게 은혜를 하려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내게 이 밤 끝납니다.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 억울한 것, 상처 다 끝나버린다니까요. 은혜가 내게 임하도록 오늘 밤에 기도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통해서 주어질 구원에 대한 이 감사의 찬양을 하도록 권면하고 있어요. 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성도들에게는 그 구원을 열
열방에 선포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 공동체인 교회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답을 얻어야 돼요.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지 답이 나와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 된 원리석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 지역, 2, 3, 7, 권력, 4대, 장막타를 넓혀나가는 지역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기쁨 공동체입니다. 자, 1절을 다시 봅니다. 그날에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자, 본문 말씀은요,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 걸친 진행된 예언의 결말이에요. 결말. 결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이 구원의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어져 오다가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부각시킴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사실을 여기 강조하고 있어요.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다. 선택받은 여러분들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구원.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에서 구원받은 것과 바벨론과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난 것, 그것이 성취되었지만 궁극적으로 이것들은 다 메시아 구원 사역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주장이. 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한 확신 속에서 감격하면서 찬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므로다. 나의 힘이시며, 이 고백은요 원어적으로 초월적 능력을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하늘 보좌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노래라는 것은요, 나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시는 분, 당신 때문에 노래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산 역사를 사실적으로 그리 체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지요. 체험한 자만 이게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 믿음이 이거 사실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 믿음이란 것이 뭐냐고요? 믿음이란 믿는 자에게는 설명할 필요가 없고 안 믿는 자에게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알아들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믿는 자에게는 믿는데 뭐 설명할 필요 없죠. 안 믿는 자에게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동일한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군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로다.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뒤에는 지금 애굽 전차 부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출렁거리고 사면 초가에 빠졌습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자신들을 끌어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지 않냐.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놀라운 믿음의 선포를 모세가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다는 걸 말씀했어요. 모세에게만 가르쳐 주었어요. 모세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말씀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모세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었던 것입니다. 뭐 할 게 있습니까?
믿었어요. 이 믿음대로 이후에 홍해가 갈라진 역사에 나지.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 아무도 안 믿는데 모세가 힘있게 외쳤잖아요. 이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는데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뒤쫓아오던 이 애굽 군대가 싹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싹 다 수장되었어요. 다 죽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절대 은혜, 절대 역사를 찬양하자. 찬양할 수 있겠어요? 감격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놀랍다. 주님의 그 큰 은혜. 아멘. 놀랍지요. 놀랍지요. 본문 3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마름이 없고 그래서 샘솟듯 넘칠 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마름이 없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이 찬양이 마를 수가 없고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라. 이스라엘은요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물이 귀해요. 팔레스타인 사막지대입니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물이 없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우리 어릴 때에도 물이 없어요. 지금은 뭐 집집마다 수도가 있지만 그때 그런 거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도 제가 어릴 때부터 우물 중심이어서 삶이 우리 동네 우물 하나 있었어요. 우물 하나 있어가지고 우리 동네 사람들 전부 그 우물 하나에 그 물을 가져다가 먹었어요. 물을 가져다가 먹었다니까. 우리 집이 산에 입은지잖아요. 그럼 그 물을 가져올래. 전부 우리 남자들, 남자들이 여자들은 못해. 너무 이게 물 길러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 다 먹고 살았어요. 물이 많으냐? 많지도 않아요. 쫄쫄쫄 나와요. 그 내 친구가 하나가 내 친구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혼하고 계모요 계모인데 그때는 계모라 그랬어요. 요즘은 새엄마지만 그때 계모라. 공부해야 되는데 자꾸 이 물도를 한단 말이에요. 물을 또오라 한단 말이에요. 우물이 가서 물 또와 물 자꾸 식이니까 이 친구가 몇 번 하다가 한 번은 이렇게 물을 팍 휘저어버리고 꾸중물이 돼요. 그걸 떠가 갖다 줬더니 그 다음에는 신부름 안 시키더래요. 꾸중물. 왜냐 한 두 번 했대요. 갖다 물 떠오라 그러면 막 저가 꾸중물 같아요.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 물이 그 우물 하나밖에 없어요. 물 나올 때 아무데도 없어요. 그 물 가지고 다 그 동네 우리 동네 사람 다 살았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물 중심. 이스라엘은 특별히 우리나라보다 훨씬 물이 안 나와요. 물이 귀해서. 목축업을 주로 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짐승들과 같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더 물의 가치가 중요하지. 우물. 뭐 어떤 의미로 생명과도 마찬가지. 그 삶의 중심이 우물이었어요. 우물. 그 여기서 말한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우물과 관련된 말이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니까요. 이스라엘 문화니까 우물들이 성경 속에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헤어지게 된 것이 물 때문에 그랬어요. 이 종들이 막 물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그래 헤어지게 되죠. 자, 그리고 백배의 축복을 받았던 이삭도 브레셋 이 사람들이 우물 시비가 많았어요. 계속 우물을 빼앗는 거예요. 그건 또 양보하고 또 나와. 계속 우물 파면 그것도 물이 뭐 그 안 나오잖아요. 사막이니까 그 물줄기 따라서 물을 파. 그 어떻게 다 건강해가 물 파는 또 불에서 또 빼앗어. 그 또 뺏기고 하나님 나중에는 물에 근을 줘버려. 뭐 너무 중요하니까 모세가요 아내 십보라를 만날 때도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 리브가를 만날 때도. 야곱이 라헬을 만난 곳 다 우물에서 만났어요. 우물에서 다 만났어요. 그만큼 우물은 생명과도 같았기 때문에
구원의 우물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구원의 우물에서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소가성 여인이 육신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안 오는 오후 2시에 제일 뜨거운 오후 2시에 그때 물길을 갔는데 우물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이 샘을 어? 영원한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영적 갈증이 확 해결됐잖아요. 그 갈증, 영적 갈증. 세상 것은요 아무리 가지고 가져도 갈증이 나요. 만족이 없어요. 없습니다. 다시 목마르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체험한 사람은 인생에 갈증이 없어집니다. 갈증. 영원히 해갈돼버려. 해갈돼.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일본에서 오면서 변기에서 하나를 봤어요. BTS의 그 공식적인 그 공연하는 그 삶과 사적인 삶, 이거를 딱 비추어서 그렇게 내놨는데, 2019년도가 제일 많았더만, BTS가 공연을 막 미국, 영국, 런던, 막 사우디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공연한 것이 2019년도가 제일 많았더라고. 근데 그 공연 때 하고 공연하지 않을 때, 그 삶이 그 뭐 난리잖아요. BTS 하면 막 난리가 나는데 내려왔을 때 늘 하는 말입니다. 마음속에 늘 두려움과 불안과 행복이 교차한다. 늘 교차. 그렇게 유명한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유명한 그렇게 그냥 미치도록 따르는 그 많은 팬들 앞에서도 두려움과 행복이 교차하는 이 불안과 행복 교차한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다 그래요. 지금 요 정치인들, 이 재벌들 얼마나 불안하게 사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 물 이야기예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성경대로 하면 절대로 갈등하고 막 시험 들고 낙심하고 다운되고 막 그냥 그런 거 없어요. 그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그 정말 사모들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 그래. 교회는 오지. 또 가면 지 마음대로 살아. 모든 생각, 모든 삶 인도 없어. 말씀 기억도 안 나.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 또 교회 와. 또 와. 평생 그래 살아. 그러니 무슨 체험이 있고 무슨 감격, 무슨 감동, 무슨 치유, 무슨 변화, 성장 없지요. 저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만 들어도 속이 시원. 아멘. 속이 시원. 이 말씀만 들어도 속이 시원하다니까요. 영혼이 맑아져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감각이 없어요. 제가 영어로 말했습니까? 오늘날 분주한 삶 속에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을 잃고 살 때가 많지요. 너무 세상 사는 게 복잡하고 너무 힘들고 그런 것이 많아가지고 완전히 잡혀버려가지고 감사, 감격 이젠 지금 오래됐습니까? 성 프란시스가 이런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이 우울하거나 어두운 표정을 가지고 사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랬어. 다시 말하면 성도가요,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출입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던 사람이 표정 관리 잘하라는 얘기요. 아멘. 인상 쓰고 다니지 말란 얘기예요. 근심 걱정이 잡혀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아이고 세상 짐 혼자 다 짓구나 그런 모습을 보이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원교회 나가고 너무 심각하고 너무 굳이 있는 거 어울리지 않아요. 아멘. 예원교회 안 어울려. 예원교회는요 부정적인 말하고 남 비판하고 그래 불평 그거 안 어울려. 우리 교회에서는 예원교인으로서 안 어울려.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은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입술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어요. 친구들 만나고 친척들 만나고 가족들 만날 때 달라. 표정이 다 모습만 봐도 달라. 은혜 받은 얼굴이야. 아무리 시커멓게 다 있어도 은혜 받은 얼굴은 달라. 매력 있어. 뭔가 편안해. 아멘. 편안하다니까요. 달라. 얼굴이 달라. 그리스도 있는 다르다. 저 사람들은 다르다. 안티옥교회 교인들 저분들 달라. 그리스도 같아. 그리스도 인이라. 영계모도 성도들 이런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삶의 발걸음 속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력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감격을 전하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사절을 봅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에 높다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였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그 사실을 온 땅에 알게 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어요. 자, 본문에서 말하는 극히 아름다운 일 이게 뭐예요? 히브리 말로 게우트라고 하는데 장엄한 일, 영광스러운 일 이런 뜻이에요. 좁게 말하면 남유다가 아수르군의 위협에서 벗어난 것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생활에 70년 만에 해방된 것을 여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 그 당시에 아멘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어요. 남유다 히스기야 왕 시절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은 감당할 수 없어요. 18만 5천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8만 5천이 지금 쳐들어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 현실을 그러면서 밤에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 18만 5천 자중기나 이렇게 해서 싹 다 죽여버렸어요. 18만 5천을 몰살시켰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해방한 이 모든 것을 들으시옵소서. 이 간구를 했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룻밤 사이에 깨끗하게 해결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 하나님 사람 취급 안 합니다. 바로 18만 5천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본문 내용은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넓게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구속사 전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손 주력이 3장 18절 희생제사 이사야 7장 14절 이 임마누엘을 예언을 통해서 계시된 메시아가 드디어 마태음 1장 21절 23절에 오심으로서 구속사의 큰 틀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뭐냐? 극히 아름다운 일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습과 수준 행편 상관없이 구속사를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것인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잠잠히 입 닫고 있지 말고 큰 기쁨을 얻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기쁨을 밖으로 표출하게 되어 있다.
그렇잖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 가만 못 있어요. 절대 가만히 못 있습니다. 가만히 못 있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예배에 성공한 사람 가만히 못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못 있어요. 바울이 너 그래 말이 맞냐? 말이 많은 그 말이 그냥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 살리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바울이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성경 14권이나 썼어요. 처음을 했기 때문에, 삼천정을 다녀왔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영적 체험을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만난 소가성 여인, 결혼 대본이 나고 다섯 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이 여자, 동네 사람 보기 창피해서 혼자 숨어 다니던 이 여자,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나고 나서 거듭나고 나니까 가져온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지 않느냐.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그 감격을 가진 자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모여 증거하게 되어 있다.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생텍쥐페리가 쓴 책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 우물이 숨었기 때문이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이 숨어 있어서 그렇다. 자, 인생을 사막에 비유를 하지요. 그런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만큼 큰 기쁨과 환희는 없지요. 지금 세상 불신자들은 인생의 사막에서 구원의 우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모두 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견디기가 힘든 다양한 모래 폭풍이, 12가지 영적 문제가 계속해서 치니까 힘겹게 발부둥을 치고 있어요. 구원의 우물, 우리 인생의 오아시스,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엉뚱한 곳에서 지금 헤매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10월 20일 한 번 더 완전히 불신자가 아니에요. 한 번 더 다녔지만은 답을 못 찾으세요. 한 번 더 전도운동의 D-Day입니다. 10월 20일. 내가 행경모사인데 요즘 몇 주, 앞주일날 세 가족이 왜 이렇게 정리하 그러니까 10월 20일날 아껴놨다 한 목에 데려오려고 지금 다 그러고 있대요. 주여. 그래 인모지를 쓰면 되나요? 10월 20일날 모든 교구 실적을 다 체크하니까 그날 다 데려오려고 다 디데이. 어떻든 여러분 삶 속에 구원의 감격이 흘러넘쳐서 그 감격을 전하는 10월 20일 시간표 되길 바랍니다. 감격을 전하는. 그래서 살릴 수 있는 생명은요, 무조건 살려야 돼요. 눈치 보지도 말고 체면처리도 말고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고 살려놓고 보는 겁니다. 죽어 있잖아요. 허물가자로 죽었던 너희를 죽어 있잖아요. 지금 불신자는 죽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왔다리 갔다 하고 막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노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불쌍합니까? 밖에 나가면 사단에게 잡혀 반 죽는데 뻔하잖아요. 아예 구원 못 받을 사람 같으면 사단이 건드리지도 않아요. 구원 받은 인간들은 계속 건드립니다. 은혜 못 받도록, 전도 못하도록, 시험 들고 낙심하게 막 힘 다 빼버립니다. 마귀가 불신자를 왜 건드립니까? 건드릴 필요 없어요. 지 말 다 알 듣고 있는데.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은 사람, 중요한 사람일수록 사단이 계속해서 내면에 공격하지요. 이런저런 이유로. 10월 20일 모두 다 가까운 사람들 살려내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점입가경이란 말이 있죠. 점입가경. 이 표현은요, 갈수록 아름다운 경치가 들어온다. 경치로 갈수록 아름다운 경치로 들어간다. 점입가경. 그러니까 점점 재미있어지고 점점 흥미있어지고 점점 기대가 되는 그 말을 할 때 점입가경이라. 점점 기대가 돼. 정말 흥미로워. 점점 재미있어. 저는 영적인 삶이 이렇게 매일 점입가경의 삶이 돼야 한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보화를 체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이것을 쓴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추어져 있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이 맛을 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놀라운 맛을,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보화, 그 지혜, 지식, 그 엄청난 거, 그걸 발견해내는 거, 좀 더 체험하고, 좀 더 체험하고, 더 깊이 체험하는 이 맛을 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영적인 점입 가경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새롭고 기대가 되고 응답이 되어지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 놀라운 보화를 체험하는 삶. 그래서 현장에 장막터를 입고 나가는 빛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영적 점입 가경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 속에 감격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찬양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내 영혼에 정말 감격이 있습니까?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내가 정말 은혜를 입은 자인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인생의 결론 낸 자인가?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또 참으로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내 영혼 속에 내 영혼이 기뻐뜨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전하는 주님이여,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계의 강한자 중환자들 불쌍히 되시고, 예언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내려받으시고, 모든 태양 앞으로 비롯해서 항해일까지 모든 기관들에게 사라진 사업으로 공동공제 자유공제 천경공제 협동공제 특별히 전입력 멕시코 지금 전도하고 있는 캠프당에 있는 캠프팀들과 저 대만의 캠프하는 캠프팀들 하나님께 넘겨가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영적 열매를 많이 거두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작은 망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현장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빛만 바라는 그리스도의 절대망대 얻어질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관복음을 한 미디어위원회를 위해서 하반기 전도운동인 한 번 더를 기도하고 한 번 더 연락하고 한 번 더 찾아가고 한 번 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대륙과 한 나라를 위해서, 대만과 멕시코 캠프팀을 위해서, 아직 복음 받지 못한 우리 가족과 가문, 또 질병 치유를 위해서, 새 가족의 예배와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개인과 가정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삶의 현장에 흘러넘쳐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며 또 맡겨주신 그 모든 불신 영혼의 생명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출애굽한 모든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학업과 또 자녀와 소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 이외 그리고 기관 특송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 미디어 위원회와 237 나라에 흩어진 모든 파송 협력 선교사님들과 또 모든 렘넌트들과 또 모든 환우들의 그 치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